그리고 그냥 입, 여기다가 툭 떨어뜨리고 가주세요. 떨어뜨리고 가주세요. 지금 이렇게 저 보통 저렇게 꺼내면 이 친구의 반응은 어때요? 들고 가면은 조금 으르렁거리려고 했죠. 들고 가면은 안 하려고. 안 하려고. 내려. 일로 와, 가자. 움직이자. 움직이자. 알겠어. 가자, 가자, 가자. 움직이자. 아, 알겠어. 천천히 할게. 더 살짝 꿈쩍하는 것 같아. 천천히. 아, 나 힘들어. 지금 강훈련사님이 하시는 건 무슨 훈련인 거예요? 통제? 통제죠, 통제. 통제. 통제를 저 친구가 안 따르려고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힘도 쓰고 이 줄 잡는 거에 약간 눌려 있어요 지금. 약간 저 어머니 좀 마음 아프진 않아요?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요? 아니 좀 가엽기는 해요. 이 교육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보호자님들이 하다가 못해요 마음 아파서. 그래서 딱 이 교육이 다소 풀어갈 때가 좀 있더라고요. 알았어 일로. 일로 와. 옥줄 하자. 일로 와. 아이, 일로 와. 이제 슬슬 올라오네요.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. 제가 이 친구하고 지금 싸울까 아니면은 상황을 좀 만들어서 문제를 회피시킬까 어떤 게 더 차후에 더 좋을까 고민하는 거예요.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요, 언니? 근데 이걸 보호자들이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숙련자가 아니니까 실수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의 실수, 최악의 실수는 얘가 보호자를 물고 이 줄을 놓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한 번 더 확신을 얻어요.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버려야 되겠다. 물어버려야 되겠다. 습관 된 것 같아요. 벌써. 벌써 충분히 됐죠. 물고 나서는 또 굉장히 미안해하고. 미안해하지는 않아요. 미안해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.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요. 컹컹컹컹 막 짚고 네. 막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갖다 대고 막 이러고 막 애교 떨듯이 막 그렇게 하기도 기분 하고. 좋아하네요, 그죠? 사람으로 따지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, 어머니. 겁도 줬다가 칭찬도 했다가 이제 상황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배하는 거를 좀 말한대요. 지배하는 거를 좀 말한대요. 우리 다 지배당하고 있었어. 미안해한다. 리애가 물고 나서는 와서 애교도 부린다. 네. 어떻게? 그건 이제 보호자님이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거지. 그렇죠. 어머니께서 그냥 그렇게 믿고 싶으신 것 같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우선 눈마개도 조금 할 거예요. 네. 한번 지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. 그래도 시도는 한번 해보면. 우리 이제 아드님께. 네. 네. 입마개부터 해볼게요. 네. 제가 줄 잡고 있을게요. 네. 이제 이때 가장 좋은 이제 균형이 네. 엄마하고 아빠가 살짝 저 들어가 계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. 들어가자. 네, 네. 제가 이제 이쪽 잡고 있을게요. 이렇게 해서 하면 될까요? 네. 잠깐만요. 제가 조금 더 단단하게 잡을게요. 좋아요. 한번 해보죠. 좋아요. 한번 해보죠. 완전히 잊지 않을 것 같은데. 한번 해보자. 얘요? 이거 하자. 아, 역시. 아, 골든 리트리버 잘 되는데.
가만히 계세요. 괜찮아요? 가만히 계세요. 어머머머, 어머! 아유. 가만히 있어. 아이고. 아이고. 가만히 있어! 불쏘? 아니, 왜 이런 걸 안 해? 걸린 거 아니죠?